길게 보면 6년 전으로 그냥 가볼게요. 뒤로 보면 6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나는 만세를 불렀다 해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6년이야. 만세를 부른 게 뭐냐? 예, 다 내려놨다. 모든 게다 한마디 망했다야. 쉽게 얘기하면 뭘 하셨? 그 예전에 뭐 하셨었어요? 지금 뭐 하시고? 예전에 좀뭐 불법적인 일을 좀 해가지고, 불법? 예. 뭔 불법? 뭐 법에 저촉되는 아, 뭐 그러니까 물건을 뭐, 판다든지, 무슨 물건이 뭐 팔았는데? 그 대출 불법 사금융 같은 거, 예. 그런 거 운영을 해서 돈을 좀 아, 벌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뭐 불법적인 물건을 좀 팔다가 법적인 제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좋았죠. 그게 언제예요? 최근은 2009년,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 예. 그때 이후로 계속 뭐, 조금 뭐, 괜찮았다가, 몇년 괜찮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내리막길 내려와서, 지금까지 상황이 좀안 좋았죠. 점사가 좀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예. 예, 편하게 얘기할게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모험을 하고 내 거를 하고 거기다가 불법까지 했다면 빚을 볼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항상 내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거를 할수 있는 사주가 있고 남 밑에서 이인자가 될 사주가 있고 일인자 사주가 있다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일인자가 되면은 믿었던 사람들 있죠. 다 본인 뒤통수예요. 인동살이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뒤통수 맞는 사주가 인동살이라고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가 가뜩이나 거기다가 불법까지 했다. 불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집에서. 물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거를 판가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약점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약점이 있는 일을 했다. 이 살도 있고 뒤통수 맞는 사주가 확실한데 거기다 내가 만약에 동업을 했든 뭘 했든 오너였다. 그러면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믿음 돋게 발등 찍히는 사주라고요. 그래서 믿는 돋게 발등 찍히는 사주는 절대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돼.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서 가기도 전에 찍히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항상 뜬구름을 잡다. 예? 인생 한큐한큐 그러잖아요. 예, 뜬구름 잡았어. 삶 자체가. 예?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묵묵히 그냥 욕심을 좀 비우고, 그냥 뭐 공무원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주 있죠. 그렇게 살면 중간은 잘 살아요. 응? 중간은 살기도 힘들어. 근데 잘, 중간 사는 건잘 산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예, 무력이라고 하죠, 무력. 무력에 빠져서 내가 예, 내 능력 밖의 일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6년 그랬잖아요. 그럼 6년 전엔 좀, 6년 전엔 뭔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뭐 어떤 뭐좀 투자도 하고 그 같이 살던 여자애가 그 일을 계속 했었죠. 하다가 이제 또그 아니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왜냐면, 왜 6년, 아까 내가 6년 전에도 모든 걸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뭐 5년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또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럼 현재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분양일을 계속 출근을 해요. 부동산? 예. 출근, 그죠? 출근 하죠. 그럼 분양? 그래, LA 이게 낫다.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차라리 여기는 본인이 가서 프리랑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냥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늘 밑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애들 지금은 잘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무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사주가. 무력이 많으니까 뜬구름을 잘 잡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분양 쪽으로 가셨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괜찮네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남녀노소
본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이 나오질 않아요. 차라리 내가 기술을 배우든 예? 뭐라든 영업직은 안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 분양이 지금 했던 일 중에서 제일 잘 들어갔다고 보세요.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 중에서. 근데 이 일로도 빚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엉덩이 가볍습니다. 엉덩이 가볍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본인 승진 급하거든. 응? 여기서 안 되면 왜 보통 분양하신 분들 보면 그렇잖아. 제가 그 세계를 좀 모르진 않거든요. 좀 진득헌이 있으면 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거기서 직책이 뭐예요? 지금 분양에서. 본부장이에요. 응?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진득하니 있어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죠. 뭐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지금 고민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른 일 뭔데요? 그냥 물어봐. 온라인 유통 쪽 일을. 네? 온라인 유통 사업이에요. 온라인 유통 사업이요? 예. 뭐 식품이에요? 뭐요? 건강식품에. 건강식품이요? 네. 귀가 얇고 엉덩이가 가볍고 그러니까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 얘기는 가벼워요. 생긴 거는 참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남들 봐도 묵직하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근데 뭐 겉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심 자체가 가벼워. 내가 엉덩이 가볍다 그랬잖아. 엉덩이 가벼운 사진은 분양에 있으면요 직원도 굶겨요. 쉽게 얘기하면 본부장이면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내가 아 뭐 그 사람들이랑 뭐 하면 뭐 돈을 벌겠지만 또 그 사람들 벌면 나도 버는 거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를 반복하게 돼요. 엉덩이 가벼워서 예? 그러다 보면은 안 될 거 아니야. 한 군데 묵직하게 있어야 낚시질하는 건데 예? 본인 같은 경우는 낚시질을 못 한단 말이야. 승질이 그럼 뭘 해야 돼? 투망을 치는데 예? 그게 안 먹힌다고요. 항상 구멍난 투망이라고. 그리고 그냥 한 군데에서 계속 낚시질하고 있으면 되는데 투망질하고 안 나오니까 긁어보니까 또 다른 데가 또 투망질하고 이런단 말이야. 왜? 때라는 게 있는데 희한하게 그 때를 비껴가요 본인이. 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있잖아.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진득컨이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또 안 되니까 비슷한 농락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에서 안 되니까 좀 다시 또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행운도 좋지 않고 올해, 올 내년 후년까지 3년이 썩 본인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운세가. 내가 조금 모자라면 운이라도 좋으면 받쳐주거든. 근데 내가 조금 모자라도 운이라도 좋으면 받쳐주는 것도 나한테 좀 맞는 걸 했을 때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 유통하신다 했잖아요. 그거 뜬구름입니다. 그 직업이 뜬구름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본인 사주에는 그게 본인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좀 엉덩이 무겁게 진득하니 그냥 묵묵히 그냥 현장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본부장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본부장이나 뭐 팀장이나 팀원이나 한 끗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솔직히 예. 그래서 차라리 팀원으로 뛰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팀원으로 내가 머리가 되지 말고 뭐 본부장 위에도 머리는 있지만 대행사잖아요. 근데 머리가 있지만 그냥 팀원으로 뛰어서 팀원이 되든 팀장이 되든 조금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알차게 뛰어보세요. 내가 보기엔 건강식품 장사하시는 것보다 유통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내가 그냥 자세를 낮추고 조금 뛰어보는 게 더 낫고 회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왕 뛰는 거는 너무 길을 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일을 하셔야 되고 봅니다. 가벼워요. 길을 얇고. 그러면 항상 보고 차게 돼 있어요. 막말로 내가 굳이 내 사주에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다 아닌 것은 아니거든.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운이라고 해요. 근데 꼭 운을 비껴가. 그리고 이 인동살 있는 사람들은 꼭 누구 와서 내 귀에다가 나 될 때쯤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참고 있으면 그래도 뭐 오늘 뭐 내가 목표는 달성 못했다든 어느 걸 벌 수도 있는데
꼭요 시기에 누가 들어와서 내 귀를 간지럽혀. 날 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기가 들어올 시간에 나는 낚시 딱 걸릴 텐데. 지금 딱 그 시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귀 막고, 예? 그냥 묵묵하게. 지금 한 자리에서 조금 다음 현장을 이동하잖아요? 현장 이동할 때는 조금 낮춰서 본인이 팀원이 되든, 뭐 팀원 나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팀원이 되든, 뭐 팀장이 되든 꼭 본부장은 고지급이지 마시고 해가지고 그냥 한 군데 오래오래 있어서 좀 해보세요.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3년간은 이동을 하면 계속 쳇바퀴야. 만약에 식품 유통하러 갔다가, 예? 건강식품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건 이제 집에서 사이드로 그러니까 어차피 완전히 뭐 판때기를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어떤 유통을 하려고 고민하는 중에 집안 사람 중에 이제 그 제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방문해보고 그 제품을 뭐 일단은 시작은 뭐 돈이 안 들고 내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없으면 어떤 유통을 할 것인가 찾아다니면서 시작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어쨌든 제조 회사를 집안 사람이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나 이거 관심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라고 적극 추천을 해주시고 밀어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초기 작업이 안 들어가니까 집에서부터 천천히 다져가면서 해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판때기를 완전히 뭐 이쪽을 내려놓고 일로 온다 하면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네. 대신 안 되면 그냥 이 일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점은 항상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좋은 또 의외로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잘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점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무겁게 마음을 쓰시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또 가볍게 아무리 걸쳐 있어도 여기에 뛰려면 이 자리에 성실하지가 않아. 본인 사주가 알아요? 동문서주 한단 말이에요. 동문서주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로 보이거든. 그래서 솔직히 한 마리만 그냥 똑바로 잡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초기 작업이 안 들어가니까 또 사탕 같을 거야. 근데 내가 봐도 그 일을 어떻게든 추진하겠지. 근데 하되 너무 동문서주는 하지 마시고 묵직하게 한번 진짜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이게 잘 돼서 일을 갈아타야지라는 열정은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둘 다 못 잡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점은 각오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달로 보여줄게요. 어? 지금 있는 현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본인 무식하면 다음 이동하는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거기서는 사실 그냥 본부장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팀장급으로 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현명하다. 부담을 줄이고 가서 예, 있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또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그것도 놓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여기에 너무 또 집중하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당한테 물어보는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솔직히.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두 마리 다 놓칠 것 같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어? 가볍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조금 묵직한 일이 좀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내가 마지막에 얘기해 줄게요. 간 안 좋을 수 있어요. 본인. 알았죠? 그래서 예, 건강수가 안 좋게 비쳐요.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3년이 내가 좋지가 않다 그랬잖아. 예. 건강 이름은 다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많으면 많이 나이고 적으면 적을 나일 수도 있어요. 젊으면 젊다. 그죠? 근데 건강수가 안 좋게 비치니까 예, 그것도 참고하세요. 예.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